추석을 맞아 고향 강원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양양 군민들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원도의 여기저기에서 후속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천까지 3.3km 구간에 설치됩니다. 내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되면 오색에서 끝천까지 14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는 1,100억여 원이 듭니다. 오색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되면서 후속 케이블카 설치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6곳입니다. 원주 치악산과 삼척 덕항산, 철원 금악산, 고성 울산바위, 강릉 어을리에서 평창 선자령 사이 등 산악 지역 5곳, 강릉 소도랑과 영진항 사이의 해상 지역 1곳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 뭐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같이 즐길 수가 있죠. 강원도는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 실제 사업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노선은 대관령 케이블카입니다. 평창 선자령 정상에서 강릉 성산면 어을리까지 5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660억 원 정도,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고 매출도 2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규제 정도, 주변 관광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 우선 사업 2,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과열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